지난번 저는 성공적인 보철 수복 치료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 요소 7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중에 첫 번째였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진단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보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보철 치료에 오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사실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이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단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치과 임상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염증과 같은 그러한 원인들은 우리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파라펑션 같은 거, 힘과 관련된 요소는 치료로서 제거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할 수 없는 원인들은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상을 받은 조직이나 교합을 반드시 회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교정을 동반한 이러한 보철 치료, 요즘에는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반드시 심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놓은 보철 치료가 정말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저는 93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94년부터 임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치과의사였지만 치과 치료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분적인 보존치료 혹은 싱글크라운 위주의 치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애 최초로 제가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진행을 한 것은 2004년 즈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의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 증례였는데 원래 환자분은 하악의 덴처를 사용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그 덴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덴처의 형태도 불량을 했고 대응하는 대합치아의 형태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초진 사진 기록이 이제 미흡한 점 좀 죄송한데 이제 이때 당시 디카를 처음 사용을 시작했던 게 2004년이었고 이 환자의 초진 사진을 기록을 할 때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2004년에 제가 이제 보철 치료를 마무리할 즈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겠습니까? 페이스볼 트랜스퍼도 하고 풀마우스니까 보철에 개입이 된 치아들은 성공적인 보철 치료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 프레퍼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트 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저는 CR바이 체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의 중요성이라든지 지난 시간 제가 강의 드렸던 하악의 수직수평적인 위치 안정성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악이 중력과 근육과 자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CR바이 체득을 해서 고경을 증대하고 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최종 보철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체득한 바이트는 이 환자를 눕혀놓고 바이트를 CR바이트를 체득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악기가 약간 후방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간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이 제작이 됐었고 정말 교합기를 통해서 열심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의 구강 내에 이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는 전치부만 닿고 구치부는 떠있는 왜냐하면 하악이 후방으로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보철물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하악이 다시 전방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방에서만 부딪히고 후방에서는 닿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케어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상악의 전치부에 대한 보철이 추가가 됐었고 왜냐하면 교합 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철을 이렇게 교합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전치부에
추가적인 상악전치부의 추가적인 보철 수복 치료를 통해서 전치부를 약간 플레이아웃 시키면서 케이스를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2005년에 드디어 케이스가 완성이 돼서 기록한 사진입니다. 교합의 양식은 가능하면 구치이개가 가능한 양식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4년 정도 경과가 된 후의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2005년 치료가 마무리됐을 때 했던 보철물이 교환된 것은 전혀 없고요. 아래 하악의 이 교환면 사진을 보면 36번의 포셀린이 치핑이 된것 외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프렉션이 좀 발생이 됐고 진지발 리세션이 발생된 이외에 보철물이 교환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롱제비티가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이 CR바이스를 체득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에 근거하여 이 환자분은 아마 전치부 사이드에 이 측박력들이 미미하게 다시 또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미한 하악이 임플란트 보철물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터널 타입의 이러한 임플란트 보철물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미미하게 교합이 침강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전치부 사이드에서 다시 저렇게 프리모처가 발생이 될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유지하는 과정 중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합 조정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아마 좀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